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짜잔! 오늘 만들어 볼 팔찌입니다. 여름을 맞아 좀 시원시원한 느낌의 팔찌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깔끔한 느낌, 아래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선물을 하고 잡잡이 엄마한테도 선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싼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시드 위주로 그냥 작업을 했다면 얘는 원석입니다. 아마조나이트라는 원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에메랄드 빛깔이 나는 원석입니다. 주로 아마존이나 러시아 지방에서 산출이 된다고 하고요. 밝은 약간 청록색을 지닌 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볼입니다. 그냥 도금이 된 게 아니라 은으로 된 제품들로 구매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부자재들을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탄탄한 이 우레탄 줄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줄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에 이렇게 감아보시고 넉넉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끈을 길게 자르셨으면 끝쪽에는 매듭을 지어서 구슬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접시에다가 재료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꽃장식을 꽂아주도록 할게요. 장꽃을 꽂고 나뭇잎을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미꽃에 나뭇잎이 붙어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색 은보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길쭉한 장식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큰 은보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아마조 나이트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작은 은보를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원석 10개를 쭉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를 쭉 꽂아주었습니다. 그럼 역시 마지막에는 큰 은볼로 마감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 했던 거랑 동일하게 긴 거, 은볼, 나뭇잎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동일하게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매듭을 지으셨으면 사이를 벌려서 두 가닥을 잡고 꼭 당겨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매듭을 작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강력분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주시면 예쁜 아마조나이트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장미와 실버가 들어가서 좀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끼시면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